원료금은 최대 12,000원 저렴하고 현금 사은품은 최대 40만 원까지 주는 데다 3사 휴대폰과 가족 결합까지 그대로 되는 알뜰 인터넷 LG 헬로비전. 요금 경쟁력은 1등이라 단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장점 다 필요 없다 할 정도로 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한 장단점과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저렴한 요금이에요. 3사 통신사와 같은 등급 상품으로 비교했을 때 헬로비전은 평균 8,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3년 기준이라면 약 3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제휴카드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17,000원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은 LG, KT, SK, LG 헬로 모바일 4가지 통신사 휴대폰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최대 9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할인이 큰 통신사는 LG로 인터넷 할인 6,160원 할인에 더해 휴대폰을 최대 10대까지 결합 가능합니다. KT는 헬로비전 인터넷에 KT 휴대폰 한 대만 있어도 결합이 가능한데요. 최대 33,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SK는 휴대폰 2대 이상부터 결합할 수 있고 최대 22,000원까지 할인되죠. 마지막으로 헬로 모바일 휴대폰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TV 요금에서 2,200원 할인 가능합니다. 모든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셋톱박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UHD TV 요금제를 신청하시면 UHD 셋톱박스가, 새로 나온 IPTV 요금제를 신청하시면 IP 셋톱박스가 제공되는데요. 둘 다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OTT를 볼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하는 앱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티빙과 쿠팡 플레이는 IP 셋톱박스만 지원하죠. IP 셋톱박스는 UHD에 비해서 작은 크기의 대기 전력도 낮은데요. HDR10 플러스와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해서 영상 시청에 더 유리합니다. 다음 헬로비전의 장점은 다양한 공유기예요.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른 기기가 제공됩니다. 먼저 광랜 인터넷을 신청하면 받는 일반 와이파이는 스펙이 꽤 준수한 편으로 현재 시판되는 와이파이 기기 기준으로 약 3만 원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요. 500메가 이상을 신청하시면 받는 기가 와이파이는 시판되는 기기 성능 기준으로 8만 원이 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스펙의 와이파이 이용료가 무료라는 것도 큰 장점이죠. 2,200원만 더 내면 기가 와이파이 2대를 받을 수 있는 메쉬 상품도 있는데요. 500메가, 1기가 인터넷 이용 시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대를 연동해 넓은 범위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죠. 공유기 제품은 설치점의 재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와이파이 공유기 재원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장점은 LG U+의 자회사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U+의 인터넷망과 품질 높은 컨텐츠를 그대로 공유받고 있는데요. 특히 디즈니 플러스 사용 중이시라면 집중해주세요. 현재 단 1% 미만의 고객들만 혜택받는 꿀팁도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디즈니 플러스 제휴금제가 있어서 따로 이용하시는 것보다 약 65,000원 저렴하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단점은 설치 지역에 제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케이블 통신사는 전국으로 설치가 불가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93개 시군구에만 설치가 가능하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전국적 가입이 가능한 알뜰 인터넷 KT 스카이라이프도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인터넷 품질에 대한 호불호예요. 구글 연관 검색어에 보시면 헬로비전 인터넷 쓰레기라는 검색어가 있는데요. 키워드가 너무 자극적이라 실제 이용자가 아닌 검색만 하려던 사람들이 계속 클릭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검색 결과를 모아보면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칭형 인터넷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택이나 비대칭 인터넷 지역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칭, 비대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인터넷 끊김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별도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 외 자잘한 단점은 고객센터 연결 대기 시간이 다소 긴 편입니다. 3사 통신사에 비해 고객센터 연결 시에 약 2, 3분은 더 기다려야 하죠. 그래도 알뜰 인터넷 중에서는 가장 빠른 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LG 헬로비전 요금제,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요금은 크게 인터넷 속도, TV 채널 상품, 셋톱박스, 공유기 네 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LG 헬로비전은 공유기는 무료이고 셋톱박스는 TV 상품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제외한 뒤 인터넷 속도와 TV 채널 선택 꿀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속도의 실제 가입자 비율을 보면 100메가가 64%, 160메가가 8%고요. 500메가는 21%, 1기가는 7%입니다. 타사에 비해 100메가와 1기가 신청 비율이 높죠. 그 이유는 헬로비전은 품질보다 낮은 요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160메가와 500메가는 사은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끔 100메가는 너무 느린 게 아닐까 싶어 기가급 인터넷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100메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파일 다운로드를 자주 받으시거나 게임을 자주 하신다면 500메가가 나을 수 있어요. 자세한 실험 결과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별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해야 할 TV 요금제의 경우 제공 채널 개수, OTT 지원, VOD 쿠폰 제공 유무에 따라 나뉘는데요. 헬로 TV 플러스는 102개의 채널로 구성되고 이코노미는 7개가 추가되죠. 뉴베이직은 이코노미보다 136개의 채널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VOD 쿠폰이나 디즈니 플러스 이용권이 추가된 요금제도 다양해요. 가입자 비율은 이코노미가 39%, 뉴베이직이 54%로 높습니다. 이코노미와 뉴베이직 요금제는 월요금 차이가 2,200원으로 크진 않지만 채널 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뉴베이직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새로운 요금제도 생겼어요. 헬로TV 프로 상품 두 가지로 메이저 3사에서 사용하는 IPTV와 동일한 송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신형 셋톱박스를 이용해 더 높은 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0메가 이상 인터넷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결합 할인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편이에요. 혹시나 인터넷 TV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각 통신사별 요금표와 사은품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업체마다 최대 연금 사은품이 달라 여러 업체를 비교해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사은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현금 사은품은 가입자 수가 큰 업체일수록 많이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이 가입자 수가 많은지 현금을 안전하게 주는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 7곳이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70만 원 이상의 사은품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아정당과 삼성이 다이렉트 제휴를 맺었는데요. 정가 70만원인 삼성TV나 100만원 상당의 삼성건조기 또는 70만원 상당의 로고락 로봇청소기를 월요금 3만원대 인터넷TV 상품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나요?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저희 아정당 1833-30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LG 헬로비전 인터넷과 TV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